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자이사이너스의 첫 아침입니다. 첫날 아침. 저 앞쪽에 자이사이너스 포트가 보이지? 오늘 그쪽에 시장도 있고 해서 한번 갔다 오려고요. 여기서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식당에 올라가지고 햇볕 쬐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했더니 아 보일러입니다. 뜨거운 물 만드는 거기 전에 묵었던 그 텐트 숙소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구조가 위에 찬물 들어가서 뜨거운 물로 나가는. 그래서 아침마다 여기서 불을 떼가지고 따뜻한 물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 경제적이네요. 이렇게 목욕물 핫와더를 만드는 게. 어찌 이상하게 그 순간온수기가 욕실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앙난방식이나 했더니 바로 이거였습니다. 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우다이프루에 사시는데 여기 자이살메르에 관광 오셨대요. 매년 온대요. 네. 저 할아버지분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발음이 진짜 정확합니다. 그래서 다 즐거운 대화를 나눴어요. 함께 이제까지 만나본 노인들 중에 발음 제일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 같아요. 프랑스에서도 근무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엄청나게 발음이 정확합니다. 즐거운 대화 아침부터 가졌습니다. 오늘 참새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참새들은 아침에 밥 먹자 한 여행자가 꿀이라는 한 여기서 60km 정도 떨어진 마을을 추천해 줘 가지고 지금 상악을 횡단하여 그 꿀이라는 마을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공기는 건조해서 잘릴 때 무척 차갑게 느껴집니다. 땀이 나자마자 바로 증발하기 때문에 체온이 좀 떨어지고 햇볕은 뜨겁고 춥고 뜨거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온이고요. 지평선 끝까지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게 사막입니다. 사막 하면은 뭐 사하라 사막처럼 모래가 잔뜩 있는 것만 사막이 아니고요. 이렇게 황무지로 펼쳐져 있는 것도 사막이라고 합니다. 내 길 막지 마소, 손님들! 어디 갔다 오세요? 네가 알 거 없잖아. 말 시키지 마, 바꿔. 왼쪽, 오른쪽.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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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보이시는 거. 봤어요, 스텝 보이시는 거. 지금 예. Hello friend, how are you? Fine. 안녕. Nice. 새들이 여기 지붕에 살고 있습니다. 천장에 붙어가지고. 다 날아가네요. 이리 와, 이리 와, 멍멍이 이리 와. Here come, here come. Yes, 그똥 말도 잘 들어요. 우리 멍멍이 배고팠어. 어이구. 맛있어요. 다 먹어, 다 먹어, 씨. 다 먹어. 귀여워. 아, 이거 꼬리 치는 거 봐. 진짜 꼬라가지고, 쉽게. 어, 길어서. 길었어요. Thank you. Thank you. 소문 듣고 동네 개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이거 먹으려고요. 강아지, 강아지. 안녕, 우리 이제 또 가봐야 돼. 멍 강아지 너무 귀엽다.
나 우리 이제 가볼게. 응? 네, 아주 아주 옛날에 왔었던 자해설매도 사막입니다. 저쪽 오른 앞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사막 투어는 여기서 한 시간 정도 낙타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사막에 하룻밤 잘 수 있는 노숙이죠. 그런 장소가 나옵니다. 또 추억이 새록새록 돋네요. 여기 오니까 어떤 추억인지는 비밀. 크크크크. 아주 황량하죠. 사막입니다. 그냥 이게 제가 좋아하는 풍경이에요. 막막하고 황량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인간들을 같은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하죠. 뭐 농사도 못 짓고 인간의 삶과 같은 것 같아요. 척박하고 어쩔 수 없고 그냥 그런. 인조이! 아, 사막마을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뭐, 돈 달라고? 야, 니들은 외국인만 보면 다 돈으로 보이지요? 우리가 핫바지냐? 그러면 나쁜 짓이야. 돈 달라고 그러면은. 카페도 아니고 왜 돈을 달라고 그래. 너희 거지도 아니고 집도 번듯하게 부모님도 있는데. 네, 자해설매로 성에 왔습니다. 근데 피곤해서 안 들어가고 내일 들어갈게요. 내일 또 우리 울프팩들 오면은 같이 또 와야 되기 때문에 두 분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서 간식만 먹고 갈 겁니다. 아니 뭐 예상이 없어서 지금 밀린 게 없어요. 아침에 꼬리 11시 출발해서 돌아왔던 4시간 4시쯤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시간 정도 갔다 왔네요. 오토바이 타고 지금 점심 먹고 있습니다. 비빔 국수를 시켰는데 국수가 아니라 인도 라면에다가 장은 한국식으로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이거 먹고 귀찮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점심 먹고 한 2시간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몸이 더 아파지네요. 예, 많이 아픕니다. 감기가 2-3일 지나야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서 푹 쉬고 체력을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삶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 굿나잇. 감기 조심하세요.